하고 막 들어가서 막 깨어날까 싶어서 막 팔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그러고 한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전기공 국형호 씨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2021년 4월까지 빼곡했던 국 씨의 수첩. 그런데 그 다음 달은 텅 비었습니다. 의정부 병원까지 갔다니까 택시를 탔어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 나가서 바로. 근데 그 시간에 밀린다고 그냥 버스로 해서 전철 타는 게 빠르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해서 네 번 갈아타고 근데 막 울며 불며 들어가니까 정말로 막 줄줄이 그냥 수십 개 걸어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미동도 없었고 2021년 5월 3일 국 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용직 하청 근로자로 일당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하 기계실에서 배선 통로를 만드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4m 높이 벽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국 씨가 밟고 있던 이동식 비계가 뒤로 밀렸습니다. 국 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막 들어가서 막 깨어날까 싶어서 막 팔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그러고 안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전 책임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이동식 비계에 바퀴 브레이크는 설치됐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고 적혔습니다. 누구든지 비계를 밟고 올라서면 추락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당시 2인 1조였는데 보조자가 자리를 비웠고 그때 국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 씨의 보조자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도 작업 중 안전감독이나 점검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안전총괄 책임자와 현장소장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동식 비계 바퀴를 고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업체들이 유족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도 대출 하나 안 받고 그냥 이 집을 늦게 장만했어요, 사실은. 딱 2년 살다 가셨어요.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반지하 방에서 살다가. 최근 유족은 유품에서 오래된 통장을 찾았습니다. 소아암을 앓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소원이 담겼습니다. 또 한 15년 정도부터 어린이 소아암 같은데 저 몰래 액수는 크진 않지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우리 남편은 가정하고 아이들밖에 몰랐어. 못해준 거 후회하고. 그걸 제가 이제서 깨닫게 됐어요. 유족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있어야지만 현장에 건축이 올라가잖아요. 얼마든지 딴 근로 현장에서 아버지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크잖아요. 조심하고 안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원청업체 대표는 JTBC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드렸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